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샘플 기억나시죠? 제로투원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2024년에 런칭 프로젝트죠. 어떤 제품을 런칭할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이제 어떠한 제품을 팔지 정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바로 두 번째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궁금하신 분들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아마존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요. 제로투원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마존에 런칭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건 뭐냐면 고객을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독한 고객 조사. 제품은 그렇게 조사하시면서 막상 그 제품을 구매할 고객은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고객을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그 고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마케팅 책을 보더라도 페르소나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정확한 내 제품을 판매할 때 내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정말 자세한 뭐 이름이라든지 더 자세한 그들의 취미라든지 그들의 소비 방향이라든지 그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필 정도를 만들어서 그걸 시각화해서 항상 내 주변에 놔야 됩니다. 이 내가 정확히 어디에 다다를지 모르고 그렇게 출발을 하면은 당연히 다다를 수가 없겠죠. 아마존 런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선정하셨다면 그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치열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 치열하게 조사하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 거기에서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선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독한 고객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샘플로 왔던 이 제품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들, 미국 제품들까지도 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지난번 제품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은 상당히 맛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한국에는 이제 맛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샘플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브랜드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또 다른 브랜드로는 이 브랜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브랜드로는 뭐 이러한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제가 먹어보니까 현재 미국 시장에 현지인들을 타겟팅한 제품에는 맛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나 한국 제품들은 맛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지독한 고객 조사 오늘 바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4년 아마존 런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객 조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왔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고객에 대해서 조사하기 이전에 제 마켓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은 숙취 해소 관련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5개의 브랜드를 올려놓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을 트래킹합니다. 이제 마켓 퍼포먼스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현재 어떠한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고 어떠한 브랜드가 하락하고 있구나, 마켓의 점유가 올라가고 있고 어떤 브랜드가 마켓의 점유가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고요. 현재 내가 진입하려는 마켓 레비뉴가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구나 뭐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롤모델 제품으로 정한 그 두 개의 브랜드는 더 플러그라는 브랜드하고 모닝 리커버리 이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플러그라는 브랜드를 그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 내 고객을 알려면요, 현재 내 제품을 내가 없기 때문에 경쟁 제품, 롤모델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내 브랜드 고객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사를 먼저 처음에 하기 전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일단 마켓 트래커, 이 마켓 트래커에 대한 부분은요, 힐리움10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 고정 댓글란에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힐리움10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이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이 브랜드의 롤모델, 이 브랜드가 우리 제품의 롤모델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페르소나, 고객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스크린샷을 찍고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챗GPT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챗GPT 중에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라는 챗봇을 이용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고정 댓글란에 역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하게 트레이닝을 시킨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든 곳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만들었고요. 링크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유료 사용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을 일단 스크린샷을 저는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요, 일단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가 필요할 텐데요, 프롬프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첨부한 이미지에 묘사된 제품의 페르소나에 대해 자세하고 철저한 설명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북미 브랜드 마케팅 10년차 전문가입니다. 제가 첨부한 이미지와 타이틀, 블랙포인트, 제품의 페르소나에 대해 자세하고 철저한 설명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요, 이 제품의 타이틀 여기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블랙포인트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첨부했죠. 이제부터 고객, 우리의 브랜드를 구매할 고객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고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GPT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건지 페르소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프로파일, 심리 통계학적 프로파일, 뭐 소비 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주로 21살에서 40세 사이의 사회적 음주가 일상인 성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별은 음주 문화를 동향 고려할 때 성별은 남녀 공통이나 남성에게 약간 치우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은 제품 가격을 고려했을 때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은 바쁜 생활을 가진 사회적 활동이 많고 술자리가 잦은 개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리통계학적 프로파일을 보시면 가치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사람, 사회적 연결,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람, 관심사는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고 사교적 음주도 즐기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페르소나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그 정보들을 계속 클리어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판매할 고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행동 양식, 예방 건강 조치를 취하며 건강한 결과를 위해 새로운 제품 시도에 열려있는 사람, 태도는 건강 관리에 적극적이고 생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뭐 보충제 사용 같은 거에 개방적인 사람, 소비 습관은 사회적 이벤트에서 적당하지만 규칙적으로 알코올을 소비하는 사람, 편리함을 선호하고 실용적인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고객 리뷰와 평점에 영향을 받는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소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떠한 사람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뭐 주로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생활 방식, 뭐 아무래도 바쁜 생활을 가진 사람, 사회적 활동이 많고 술자리가 잦은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빌드업 하실 때 타겟팅을 더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롤모델로 삼아서 비건 숙취 해소제를 도시의 20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합니다. 페르소나를 위와 같이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타겟을 좁혀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계속 좁혀 나가서 마지막에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성에 대해서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이도의 옵션을 줬고, 그 직업은 뭐 대학원생으로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페르소나가 나와야 되겠고요, 고객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타겟팅, 브랜드를 런칭하실 때 내 고객에 대해서 프로필 없다라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오늘 다 프로필 하나씩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술자리에서는 사회적 즐거움을 적당히 음주하지만 건강과 다음날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비건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러한 가치를 제품 선택에 반영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 제품 리뷰와 추천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리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페르소나에 대해서 프로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프로필을 아예 만들자는 거죠. 성별, 여자, 그리고 이름, 페르소나 소개, 성격, 관심사, 기술, 친화도, 페르소나 주요 직업, 삶의 가치, 고충, 수치해수에 대한 의심, 동미라는 거를 타겟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 페르소나에 대해서 프로필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미 마켓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좀 흥미진진하셨다면,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요, 구독해주시고요. 앞으로 제로투원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 마켓을 기준으로 나오죠. 페르소나 소개. 엠마는 뉴욕에 사는 29살의 활동적인 마케팅 매니저로, 그녀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며 동시에 사회적 활동과 직업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는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최적의 건강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엠마는 지속 가능한 생활, 개인 건강 요가,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지역 커뮤니티 건강 및 웰빙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브랜드를 구매하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페르소나에 대해서 정확히 그려지지 않았는데, 점점 더 그 흐릿한 그 이미지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좀 친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죠. 페르소나 주요 직업군 나오고요. 삶의 가치, 건강, 균형, 지속 가능성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엠마의 고충은 뭘까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과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직업상의 네트워킹 이벤트, 직업상의 네트워킹 이벤트가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음주는 필수적이지만 다음날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알았죠? 이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마케팅할 때 쓸 수 있겠죠. 뭐 네트워킹 이벤트 다음날 뭐 삶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음료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숙취해소제에 대한 의심. 의심은 뭐냐? 엠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숙취해소제에 대해 효과와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학 접근과 투명한 성분 목록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며 비건 인증과 윤리적 제조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의심을 다 깨트려야 되겠죠. 예, 의심을 다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이러한 의심,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들을 다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위에 적합한 인물을 이번에는, 자, 아직까지는 누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위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 주세요. 3명 정도. 뭐, 실존 인물이어도 좋고요. 영화나 드라마, 만화 캐릭터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로 더 좁혀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페르소나의 실존 인물들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올리비아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올리비아를 실제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페르소나 보드에 붙여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는 거죠. 나의 최종 고객에 대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페르소나에 대해서 엠마 존슨이라는 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페르소나 소개에 뉴욕에 사는 29살의 여자고 활동적인 마케팅 매니저이다.
그리고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면 자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외부 광고도 그렇고요, 브랜드 콘텐츠 만들 때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또 찾아가야 되겠죠. 숙취해소제를 판매할 때,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을 하실 때요, 아마존 광고 말고 외부 마케팅 할 때 내 고객이 도대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숙취해소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모여 있냐라고 한다면 뭐 마케팅 매니저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웰빙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독한 고객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고객은 누구인지 그들을 정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내 앞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확히 타겟해야 되겠죠. 목표물이 없으면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목적지가 없으면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제품을 만들어도 누군가한테 판매할지 그 고객 설정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그 고객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 고객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모든 포인트가 그 고객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아마존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제 고객이 될 페르소나를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Emma Johnson. It's a pleasure to greet you all. I currently live in New York and have been looking for a good hangover cure. Through this project, I would like to purchase a hangover reliever that is good for my health and has vegan ingredients so that I can work without problems the next day, even if I drink alcohol on the same day as a networking dinner. Nice to meet you again.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로투원 프로젝트에 종종 등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페르소나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if you're selling something, how can you sell it if you don't know your customer? So, of course, I think setting up a persona is important. If you don't have a persona, you should create one now. Be sure to set up a persona when launching an Amazon product. You understand, right? Be sure to set it up. I don't want you to fail at launching your product.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 프로젝트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영상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ey everyone, I'm super excited to meet you all today. Thanks to Bopio. Your support for the Zero to Own project means the world to us. So keep those cheers coming. And hey, don't forget to leave some love for me too in the comments below. Remember the name, Emma Johnson. Can't wait to catch up with you all next time. Thanks.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프라인 마켓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시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